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일은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9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고백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잘 경주하여서 면류관 받기 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경주를 잘 달리고 난 다음에 혹시 잘못 달렸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파한 다음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의 이 삶은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의 대상은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죠.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갈 때가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새벽에 이러한 또 레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보통 하시는 일도 있으세요. 뭐 하냐면은 셀폰이 배터리가 얼마인가 보고 찰자고 해서 꼽아놓습니다. 저도 어저께 보니까는 한 10%밖에 안 돼가지고 꼽아놨습니다. 잘 꼽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다시 뺏어봤는데 4%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간밤에 핸드폰이 4%가 됐을까 봤더니 꼽는 가운데 제가 조금 잘못 꼽아가지고 들뜬 거 있죠. 그래서 하나도 안 꼽혀, 하나도 차지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좀 황당했습니다. 아, 이거를 매일 하는 건데 이거 왜 이게 못 꼽았을까. 아마 이러한 마음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주하는 모습이 아닐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다름질 잘하고 난 후에 면류관 받기 원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 자신만을 위한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함께 잘 달려서 너희들도 면류관 받자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6절과 11절에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얼음이 많은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1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당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악을 즐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하나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깨워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특히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6절에서 이러한 일은 무슨 일일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름 구덩이의 보호를 받고 가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받은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하고 있고 또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물을 마신 그들에게 성 만찬에 참여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경험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다른 형태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것은 동일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를 바라보며 가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같이 악을 즐겨하지 말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고 11절에 일어난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터치하고 갑니다. 7장 8절의 내용의 본보기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나안 백성 가나안의 신 바알부를 섬기는 모습, 특히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가나안 땅의 신들을 쫓아서 음행하는 부도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있었고 성전에는 신전에 그들의 바알신 고린도시에 있었던 다이아나 신전에는 성녀라고 그래서 성전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창녀들 그들과 매춘행위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불행한 것은 교인들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행위를 저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함께 공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은 끝까지 다름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동일한 도전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겠지요. 9절의 내용은 민수기 21장 5절 6절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합니다. 하늘의 떡은 만나를 말하는데 그것을 화창케 여기게 됩니다. 얼마 먹다 보니까는 똑같은 것을 먹다 보니까는 애굽의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하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쩌면 고기는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삶은 종의 삶이었고 어려운 삶이었고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가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그들의 모습, 독사를 내려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불평을 징계하시는 모습. 고린도라는 음란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고린도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당하고 분열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경고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이라면. 그러나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인내 시험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너무나도 우리는 빨리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 때 부르짖다가 조금 괜찮아지고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도 저것도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없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10절의 사건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평하는 그 이야기를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잘 따르는 것도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모습도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했습니다. 정말 사도가 맞냐? 사도 바울. 그런 것을 알고 있던 사도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본보기로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름질에 실패한 자들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본보기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죄악의 행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음행하는 죄, 주를 시험하는 죄, 원망하는 죄들입니다. 이 과거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교훈 삼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건과 고린도 교회 사건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삶,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과는 다른 삶,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함께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던 그러한 삶, 그러한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경주를, 다름질을 잘 끝낼 수 있는,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을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끝까지 다름질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